정부가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을 국산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식품 소재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특히 농도인 전남에서는 1차 농산물 유통을 벗어난 새로운 분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무안군의 한 농산물 반가공업체 작업장. 분말로 만들어 생식 제조회사에 보낼 표고버섯을 세척하고 있습니다. 갓 냉동건조돼 나온 하얀 순두부는 즉석 북엇국 등을 만드는 회사로 공급됩니다. 작게 잘려진 단호박은 스프를 만드는 회사로 납품됩니다. 완제품 생산 대신 1차 농산물을 분말 형태 등으로 반가공해 가공식품의 소재만 만듭니다. 중국하고 좀 투자 유치를 좀 받아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반가공 소재화 한다든지 완제품화 해가지고 중국에 수출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버섯과 단호박, 고구마, 시금치 등 식품 원재료는 70%가 전남산이고 직원 전원이 지역 주민들로 정규직 채용됐습니다. 지역 농산물 유통과 주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. 아무래도 시골은 농사철 외에는 이 겨울에는 별로 일거리가 없거든요. 국내 식품 기업에서 쓰고 있는 가공식품 원료의 국산 비율은 현재 30%대 수준. 정부는 식품 소재 산업을 육성해 수입산 원료 10%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어서 농도인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.